네, 이데일리 스핀에서 포착된 네 가지 테마는 굉장히 궁금한 섹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을 빼놓고는 좀 설명이 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정문전의 증강판을 보셨을 때 조선도 오늘 좀 강하고 그리고 OTT 쪽 그리고 특히나 저 PBR, 자, 다시 말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 쪽에 관련 섹터들이 오늘 강한데 왜 저쪽은 이야기 안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메타버스 쪽, VR, AR, XR 쪽이 이야기들이냐. 네. 여러분들 8월 28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네. 주에 이 가상 융합산업진흥법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드디어 서서히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에 관련 종목들을 이제 지금부터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왔는데, 자, 4번입니다. 4등으로 되어 있는 실적 테마 보시면요. 전광판에 4등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그에 관련 종목들이 쭈루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 예전에 자, 롯데 정보통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명이 바뀌어서 롯데 이노베이트로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역시 자, 이 재료에 관련돼 있는 선침의 물량이 저점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21선, 60일선 오늘 돌파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과 수요일 자리에 60일선에 안착하면서 이틀 동안에 5일선이 따라오는 골드크로스가 단봉으로 이루어지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꼭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IMember 2.0 론칭을 통한 챗봇 완성도가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본격 사업의 성장에 이 가속화를 내고 있는 롯데 이노베이트는 메타버스의 진심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저점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더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쪽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이 돼 반대로 최대 저점에서 다음 주에 이벤트를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더 이 메타버스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종목은 자 롯데 이노베이트, 두 번째 종목은요 MP입니다. MP는 정부 가상융합 산업진흥법 기본 계획의 최대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자, 이 7월 초였습니다. 7월 초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온 후에 다시 한 번 더 21선, 60일선 예, 이 샌드위치 5일선에서 지금 하방에서의 매물을 지금 거둬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차트가 지금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세력, 다시 한 번 큰 손, 여의도에선 이런 종목들을 원하죠. 지금 한참 날아가고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마케팅을 통해서 차익 매물을 꺼내고 언제든지 종가의 고가를 만든 다음에 아침에 갭상승에 던지는 것도 있고 다음 주에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최대 저점의 종목들로 서서히 이동을 하려고 그러는 섹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제일 좀 직접적인 영향, 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다음 주 8월 28일 자, 메타버스이기 때문에요. 최대 저점에서 우리는 관심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여기저기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마스크를 두 박스나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장기 테마예요. 2등이 진단키트이고 네. 1등이 옛 원숭이 두차인 엠폭스, 네. 3등이 의료장비, 네. 5등이 CDMO, 6등이 원격주로 다 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일색이에요. 이거 좀 살펴봐 맞습니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분위기를 네. 한 번 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네. 메모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관련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단기 급등을 통한 차익 매물, 다시 한번 여의도의 큰손들이 단기적으로 따따블을 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제 앞으로의 흐름 자체는 어디로 넘어가냐? 제가 볼 때는 바이오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십시오. 따블에 따따블, 단기적 보름 한 달 만에 따블에 따따블을 벌었으면 단기적으로 그러면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똑같은 생리를 들고 있는 섹터로 좀 넘어가려고 그러는 심리가 훨씬 크겠죠? 지금 당장 2%, 1%, 2% 먹으러 가겠습니까? 아니겠죠? 수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금의 이동은 또다시 급등주로 또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기에 지금 현재 진단키트 쪽은 이제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다음에 급등 패턴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은 또 급등이 나고 있는 섹터가 어떤 쪽인지 어떤
어떤 쪽인지만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쪽에 시젠입니다. 역시 시젠이죠. 자, 과거의 영광이 오늘도 자, 여러 지금 이어지고 있는 시젠은 자, 이 진단키트 품귀 현상뿐만 아니라 진단키트 주의 지금 현재 이 과거의 주도주였다라고 보니까 자, 원천 기술 바탕으로 한 국내 대표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 종목보다도 시젠이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과거의 종목이었죠. SD바이오센서입니다. 자, 숫자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뭔가 하면 과거였습니다. 2021년도에 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1조 1천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지금 현재 지금 다시 되살리기에는 분위기는 단기성 이벤트라고 좀 볼 수 있다 보니까 자, 무엇보다도 급등주 패턴의 매매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들고 왔고 여러분들 매매보다도 당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화재 우려 이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전고체 그리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또 BMS 이런 단어들 이제 끊임없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전고체 이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제 전고체도 말 그대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분위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분위기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 위험에 그래도 좀 강한 쪽에 전고체에 이 관련 이 배터리에 관련 종목들이 연일 좀 상승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을 인해 가지고 환농화성이 오늘 갭상승에서 급등 이후에 영망치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벤트라든지 지금 이슈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 아슬아슬하죠. 만약에 영망치 음봉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 피대침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 일찍 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들어갔던 분들은 대부분이 오늘 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개파락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오늘 매매가 아니라 내일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꼬리가 122선까지 한번 떨어졌을 때 한번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봐야 되는 쪽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이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황화 리튬 증설의 3분기 본격적인 매출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나 전고체 관련 주목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갭상승의 음봉 지금 7%대 움직이고는 있으나 위태 꼬리가 좀 짧죠. 다시 말해서 오늘 매매 들어갔던 분은 대부분이 오늘 좀 다 물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61선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그 이 음봉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내일 아침 개파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5일선에서 이 조금 전에 한농화성과 동일하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개파락 떨어졌을 때 5일선과 이동평균선 지지캔들을 보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델스핀의 업종 상위를 보면요. 1등이 보험이고 2등이 금융, 3등이 증권으로 이쪽 섹터가 쫙 잡고 있습니다. 그런 네, 와중에서 맞습니다. 증권은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 유한타증권이 모두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것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할 수 없죠. 자, 맞습니다. 예. 보험, 금융, 생명 모두 다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라고 섹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정권사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숫자로 증명될 수뿐만 아니라 오히려도 하반기에는 밸류 프로그램의 이 모멘텀까지 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권사를 들고 왔습니다. 정권사의 첫 번째 봐야 되는 종목은 삼성증권인데요. 여러분도 꼭 메모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적에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2022년도 5,700억에 2023년도 7,400억입니다. 근데 올해요 1조 나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과거에 이 영업이익이 쪼그라들었을 때는 38%, 37% 가던 게 자 올해 영업이익률이 50%대 회복을 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자 2분기 컨센서스 상회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올해 2분기도 지금 현재 64%까지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삼성증권의 차트를 보게 되면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추세를 보시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음봉 차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얼음 차트라고 볼 수 있죠. 딱 하반기 넘자마자 기관과 외국인은 복수 혈전을 하듯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추세를 만들어 놓는 차트는 무슨 차트냐? 단풍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전고점의 매물을 먹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더 하반기에 밸류 프로그램에 예 과거에는 은행, 생명, 보험이 있다면 저는 증권이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익의 볼륨, 영업이익의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증권 업종은 미래에셋 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은 자리가 좋죠. 이제 이 V자 급등이 가파르게 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래에셋 증권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놀랄 로짜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8천억, 2023년도에 5,200억,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조 나옵니다. 1조 나오고요. 여러분들, 자, 2분기도 컨센서스 상회한 3천억 가까이 영업이익률 45% 해보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V자 급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증권 업종이 오히려 더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모멘텀과 숫자로 증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반기에는 은행, 보험, 생명보다도 증권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 진단키트, 전고체, 증권 섹터까지 네 가지 데일리 스핀 살펴봤습니다. 이 데일리 스핀 전략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이 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고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